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바낙스에서 낚시 태클박스를 출시하셨어요. 우측에 있는 게 메이오 태클박스 7000번, 그리고 맨 좌측에 있는 게 메이오 태클박스 5000번입니다. 바낙스에서 타겟팅한 건 5000번에 준하게 이렇게 사이즈를 제작하신 것 같습니다. 옆면 비교를 하시면 맨 왼쪽 게 메이오 5000번, 중간 게 바낙스 신형, 그리고 오른쪽이 7000번 정도 됩니다. 수납 공간은 윗부분이 칸막이가 돼 있네요. 길쭉하게도 할 수 있고, 이 길이가 대략 10cm 정도, 그 정도 될 것 같은데, 뚜껑 부분에는 소품 정도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. 여는 방법은 이 부분을 누르시고 당기시는 겁니다. 락을 걸으려고 버튼을 만드신 것 같은데, 적응되면 금방이시겠지만 편하진 않습니다. 이렇게 하고 개봉을 하시는 겁니다. 소품 담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, 어깨걸이 할 수 있는 멜빵 끈이 있네요. 세 공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이건 필요 없습니다. 작은 태클박스로 많은 용량을 지니시고 가시려면 테트리스를 잘 하셔야 되고, 차곡차곡차곡차곡 이 녀석은 넣는 고리가 있습니다. 저는 쓰지 않습니다. 이게 다예요. 수납 공간은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. 탈착 기능이 있긴 합니다. 두 개는 번거로워. 하나를 튼튼하게 만드셔서 양쪽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. 옆으로 보시면 홈이 있어요. 이쪽 방향으로 하시고 슬쩍 반대 방향도 똑같습니다.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홈 방향 보고 집어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쪽 집어넣으시고, 탈부착은 굉장히 쉬우시죠? 이러면 가벼운 거 들고 다니실 땐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전반적인 모양새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. 생긴 거는 양문 개폐식이고, 아, 이게 뚜껑이 떼집니다. 이렇게. 이 녀석은 메이오 7000번 돌문어 갔다 온 그 녀석입니다. 장갑, 소품, 핀도레라든지 이걸 꼭 따로 지니고 다닙니다. 노안, 돋보기입니다. 장갑 넣고, 마스크, 애기훅 교정기, 포셉, 멀미약부터 각종 약, 자, 소품, 헤드랜턴, 참 자유시간 이 녀석이 들어가고, 애기 태클박스 이렇게는 안 되네. 이게 이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고, 릴이 두 대 들어가고, 추, 축광 추통하고, 녀석은 그냥 일반 10포, 20포, 30포 추. 이야, 요건 조금 안 들어가는데. 시넥스 쪼꼬미 얘기. 이 녀석들도 좀 갖고 다니니까. 추통은 대부분 두 개 정도 들고 다닙니다. 손 닦을 수건은 필수죠. 자, 테트리스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. 여기 파티션이 필요 없다니까. 들어갔죠? 이게 뚜껑이 닫히진 않잖아요. 이제 뚜껑 부분에 넣을 수 있는 건 넣어봐야지. 어? 자유시간 안 들어가네? 파티션을 빼버리고 자유시간 하나 집어넣고, 헤드랜턴도, 헤드랜턴 들어가네요. 파티션을 빼버리고 얘는 이쪽에 들어가죠. 소품 장갑을 적시 소품통을 활용하면 웬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커터 밑에다 놓고 옮겨지긴 충분히 옮겨지는데, 저는 좀 무거운 편이거든. 애기 무게도 있지만은 추를 좀 많이 갖고 다니는 녀석이라서, 이 정도 무게면 한 개가 부족하면 해제를 해서 두 개로 갖고 다니면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. 뚜껑은 튼튼해 보여요. 성인 남성도 앉을 수 있다 그러셨는데, 제 몸무게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를 펄쩍 뛰어갖고 확 부숴버리겠다 이 느낌을 한번 앉아볼까요? 새 제품이니까 그럴 순 없고, 제가 또 쓸 거니까. 자,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 나오나요? 옆에서. 아, 이거 더러운 몸매 더 자세하게 나오게 생겼네. 앙성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아! 복근이 약하니까 다리 떼고 오래 있지도 못하겠네. 어? 금각인 이 사람이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